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리 씨가 준 거는 조금 예상 외에요. 네. 아, 그래요? 다들 여성스럽게 저를 보시는데 네. 저도 윽갈 때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면 그거를 막 알았어라고 하는 것보다 좀 약간 확 그냥 잡아주는 편이신 것 같아서 그런 면이 좀 약간 네, 좋았어요. 그런 코드가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겉보기에는 되게 상남자 같으신데 네. 이제 뭐 여자친구한테 하는 거나 이런 거는 확 접을 때는 접을 줄도 알고 아. 또 다정할 때는 너무 다정할 줄도 아는 그런 분인 것 같아서 아. 그런 면은 지금 뭐 이게 표정이 너무 그놈이에요. 네. 아, 표정 관리하는 거예요. 가진 자의 표정이 우정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그 상황극이었는데 아 네.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진짜 별로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했다고 생각해요. 잘했다고 생각해요. 마음 가는 대로. 네. 은미 씨가 진짜 의외예요. 아까 미실 데이트 때 네. 첫 번째로 들어오셨는데 약간 좀 차갑게 봤어요. 네. 근데 의외로 먼저 와. 아, 말 놓자고 막 해서 그때 좀 뭔가 좀 풀리면서 아, 뭔가 좀 편안함도 느꼈는데 아까 또 상황극 할 때 또 다른 또 남자 다운 면이 또 보여가지고 네. 어 그래요. 아, 그런데 하늘이 그래요.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렇죠. 당연하죠. 영편함 두 분에게도 역전의 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영편함이 마지막으로 역전의 타석에 들어설 수 있는 기회인데요. 바로 네. 밀실에 들어가서 마지막 데이트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설득을 일명 할 수... 너 나와라. 부터 한번 그냥 바로 네, 바로 가죠. 예. 자, 홍진호 씨. 비록 제가 한번 채웠지만은 예. 다시 한번 유민 씨에게. 오! 너 나와. 아~ 유민 너 나와 봐. 자, 유민 씨 선택. 가주세요. 유민 너 나와 봐. 그래요. 아~ 들어가서. 네. 들어가서 둘만의 시간이에요. 둘만의 네, 시간. 3번 방으로. 네. 아, 저희는 못 듣는 건가요? 네. 네. 3번 방이 할 때. 3번 방이요. 3번 방이 할 때. 3번 방 120분. 형님. 파이팅! 카메라 다 꺼도 돼요? 안 돼요. 왜 내가 뿌리받았어?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이렇게 쉽게 변하나? 어? 강지섭 씨, 지금 저렇게 들어가서 너 나와봐 하고 있는데 어때요 지금?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 뭐가 저렇게 마음에 들었어? 저기 라이벌 중에 세 명이야. 어? 경쟁이 심하다고. 그냥 너무. 그러니까 짧다 보니까 미진 네, 다 처음 만나서 좀 짧다 보니까 근데 서로 제대로 얘기도 못하고 나도 아까 우리 의원이 다 했잖아 너무 아쉬 그러니까 제대로 좀 선택도 못하고 막 오해도 하고 실수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지? 뭐 실수 뭐 한 번만 다시 한번 바로 잡으면 되는 거고 그런 거니까 그지? 나와주세요 저 선생님 나오셔야 돼요 자, 나와주세요 네, 선생님 방 시간 다 됐어요 나와주세요 네. 네, 노래방 다 됐어요. 예. 시간 다 됐어요. 감사합니다. 예. 아, 나와주세요. 홍진호 씨는 뭔가 진을 뺀 듯한 느낌이에요. 나오나에서 나오고. 왜 이렇게 진을 뺀 느낌? 지금 에너지 다 쏟은 느낌이에요. 유민 씨, 재료 네. 가주시고. 유민 씨 표정은 모르겠어요, 지금. 네. 약간 지겨웠다는 표정 같기도 하고. 5분 스피치죠. 5분 스피치. 자, 박재민 씨. 예. 5분이 길게 느껴지네요. 잠겨져! 몇 분이면 가능합니까? 저요? 3분? 1분이면 됩니다. 1분? 오, 그래요. 와 남자답게 좋아 1분 힘든데 좋아 좋아 손을 잡아 손을 잡아 손을 잡아 바깥에서 세 번 두드리면 접근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믿고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자, 양손 내가 잡고 있을 거야 노미노 씨 이렇게 발을 약간 떨고 있는 게 약간 초조합니까? 박재민 씨 저런 행동이 아, 지금 물발 안 가리는 박재민 씨가 약간 네. 신경 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희 자꾸만 되게 눈치 없이 자꾸 공격하시니까 눈치 없이 눈치 없이 본인이 그렇게까지 했는데. 네, 아, 자, 근데 여기서 몰라 역전타를 날릴 수도 몰라요,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네. 진짜. 네. 어, 진지해요. 되게 진지하다. 되게 진지해요. 진지해요. 진지하다. 되게 진지해요. 눈빛이 진지해요. 아까 그 사람 맞아요? 남자가 저렇게 약간 다른 모습 보일 때 멋있잖아요. 아니 근데 저렇게만 했으면 진짜 오늘 영편함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 그래요? 시종일관 저런 모습이었으면 강지섭 씨의 그 공세에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그럼요. 그렇죠. 네, 정말로. 네. 여자들은 이렇게. 막 잘해주는 남자한테 형 매력을 잘 못 느끼나? 아니, 아니죠. 다른가? 아니에요. 그런 아니야. 나 항상 그래왔거든. 약간 여자들랑 사귀어도 싸워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매너 있게. 네, 자 잠깐 나오세요. 예, 나와주세요. 자,
참 하이파이브 좋아해. 아, 또 하이파이브였어요?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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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 아이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 예, 형. 우리 스스로 동정하지 말자고. 예, 예. 우리 스스로 동정하지 말자고. 예, 예. 아, 하이파이브를 왜 노민우 씨하고는 안 해요? 같이 가서 하지. 아, 뭐 굳이. 저희 운동선수들은 아, 시합 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상대 팀하고는 하이파이브를 하지 않습니다. 같은 팀하고만. 아, 마지막 데이트까지 모두 마쳤는데 네. 과연 진심이 잘 전해질지 궁금한 가운데 지금부터 최후의 선택에 들어가도록 와. 하겠습니다. 최종 선택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마지막 네. 그 역전의 밀실 데이트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너 나와봐에서 네. 한 커플은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 좀 해요. 예. 지금 두 명이 들어갔다 왔거든요. 네. 홍준호 씨하고 박재민 씨. 둘 중에 하나는 될 것 같다. 될 것 같아요. 커플이. 예. 자, 사랑과 낭만의 법 사랑해. 자,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할 시간입니다. 네. 자, 지금부터 최후의 선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다가온 마지막 선택의 순간. 단 한 번 주어진 기회. 과연 엇갈리는 10개의 화살표는 누구를 향해 갈 것인가? 한 치 앞도 할 수 없는 최종 선택의 결과는 5, 4, 3, 2, 1. 굉장히 떨린 순간이죠. 가진 음모와 배신과 네. 아 그리고 사랑과 치정과 모든 것들이 드라마였어요. 드라마. 네. 지금 약간 좀 긴장되죠? 아 네. 근데 구준엽 씨는 조금 마음이 좀 편해하는 것 같아요. 공도 하나 받았겠다. 예예. 네. 예. 이제 박재민 씨가 최후의 미션 데이트를 했잖아요. 네. 박재민 씨를 먼저 볼게요. 아 저부터요. 예. 박재민 씨의 선택. 박재민 씨 마음. 내가 떨린다. 최종 결과 보여주세요. 너무 예상 가능한 마음 아닌가요? 그렇죠. 과연 그 예상대로 갔을지 네. 아니면 반전이 있었을지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대. 박재민 씨가 선택한 분은 바로 아닙니다. 아~ 이렇게만 봐도 그냥 알겠네요. 그래요. 바로 없었나요? 멀티가 멀티입니다. 대륙을 가로질러서 장도연 씨를 선택을 했어요. 롱디예요, 롱디. 네.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요. 사람 인연은 흔들더라도 흔들리지 말자. 아~ 원칙이라서. 흔들더라도 진작에 저런 그래요. 모습을 보여줬었으면. 그러니까 일실에서 하시지. 그래요. 자, 그러면 바로 노민우 씨 연재준이요. 예, 노민우 씨 예. 선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민우 씨의 최종 선택은.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 출발합니다. 아, 여기서 바뀌면, 이야, 바뀌면 자, 노민우 씨의 최종 선택. 보여주세요. 아, 노민우 씨는 진짜 종잡을 수 없겠거든요. 네. 아, 역시나 오네요. 아, 직진입니다. 장도연! 아, 직진입니다. 장도연! 와우! 자, 장도연 씨. 이렇게 이번에 나갑니다. 이게 그렇게 받았습니다. 아, 세상에. 네. 생일보다 더 행복하네요. 아. 이것이 꿈이 아니기를. 네. 그래요. 아, 근데 같은 남자 입장으로서 네. 이럴 땐 한번 좀 통해도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들어갈 맞습니다. 때 그 절실함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예. 자, 장도연 씨 선택을 바로 보겠습니다. 저는 유머러스한 사람 좋아해요. 장도연. 아, 장도연이. 엄마. 엄마, 야, 이 사람 좀 봐. 아니, 엄마. 꾸준히 대시한 남자냐 아니면 아, 이 사람은 좀 더 배울 게 있을 것 같고 제가 알아가고 싶다. 네. 자. 욕심 있게 밀어붙인 남자냐? 장도연의 선택은? 가는 게 장도연의 선택은? 가는 게 지금. 꺾이지 않고 그냥 갑니다. 그냥 갑니다. 아니 근데 노민우 씨가 굉장히 중간에
손잡자고. 야, 남자답게 이렇게 딱 챙겨가지고 쭉 밀어붙인 게 지금 통했습니다. 어때요, 기분이? 여기 저번에 일부를 보고 네. 기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이랑.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셔서 아하. 아, 내가 저기 나가면은 내가 꼭 찍을 텐데 이 생각을 했었는데 현실이 돼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와. TV를 보면서까지 찍을 텐데 그랬어요? 네네. 저는 그냥 약간 그거 같아요. 네. 트루먼 쇼 같아요. 저를 위한 다 세트고. 저를 속이려고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카메라 안 끊고 그냥 계속 쫓아다녔으면 좋겠어요. 아, 쭉 그대로? 네네. 그 정도로 행복하다 이거죠. 아, 너무. 야, 너무 잘 어울리는 게 장도연 씨 옆에 섰는데 장도연 씨가 이렇게 아담해 보이니까 남녀 커플 그림 나오네요. 저도 서정훈 씨 이후로 처음이에요. 진짜 대화하는 게 서정훈 씨 아니에요. 그래요. 몇 년 대화해가지고. 우리 박재민 씨 지금 괜찮아요? 갑자기 무릎이랑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무릎이 삭신이 좀 쑤시네요. 참아왔는데. 정민 씨는 다 모을 거예요. 네? 정민 씨는 다 모을 거예요. 목소리요, 목소리요. 또 저주. 좀 있으면 다 모을 거래요. 예. 겪어봤거든요. 두 분 너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